안녕하세요. 건강지킴이 닥터MBC 목서윤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차동입니다. 질환에 관한 다양한 궁금증 여러분의 입장에서 꼼꼼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네. 김차동 씨 혹시 타이밍아웃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알죠. 탈모 사실을 뭐 커밍아웃 하듯이 이렇게. 아, 네, 맞아요. 그다음에 치료가 힘든 과정 같은 것도 서로 공유하고 그런 거가 바로 저 탈밍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단어가 등장할 만큼 요즘에는 탈모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려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는 얘기일 것 같은데요. 그게 젊은 층 탈모 환자가 늘어나고 있는 점도 배경이 된다고 합니다. 네, 모든 질환이 마찬가지겠지만 좀 솔직하고 적극적이고 그래서 요즘 세대 이제 인터넷이나 SNS 활동을 통해서 젊은 층들이 특히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간다고 그러잖아요. 네. 탈모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에 만나면서 모발 이식술도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번에는요. 전주 모래내피부과 강광영 원장과 함께 최근 진화한 모발 이식술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신체의 통증과 불편보다 심리적인 고통이 더 큰 질환, 탈모. 약물 치료를 통해 효과를 볼 수 있지만 약물 치료만으로 호전되지 않는다면 모발 이식이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모발 이식은 환자의 필요에 따라 계속 변화하고 있는데요. 나에게 맞는 모발 이식은 어떤 방법일까요? 피부과 전문의 강광영 원장과 함께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원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요즘에는요, 모발 이식 수술 환자의 연령대가 낮아지고 있다고 하던데 예. 얼마나 낮아졌나요? 예, 예전에는 보통 저희 클 때만 해도 30이 넘어서 머리가 빠졌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최근에는 이렇게 군대에 다녀오는 시점에 머리 탈모가 진행된다고 합니다. 아. 그리고 좀 더 진행된 경우에는 고등학교 때도 탈모가 진행돼서 고민하는 환자들이 간혹 오기도 합니다. 원인이 있을까요? 이렇게 탈모 환자들이 연령이 낮아지는 건? 예, 저희가 보면 예전에 비해서 지금 변화된 것은 저희가 조금 더 생활이 좋아지면서 식생활이 약간 서구화된 것이 탈모를 좀 더 빨리 나타나게 했고요. 네. 이렇게 서구화되고 먹는 것 자체가 좋아짐으로써 2차 성징, 즉 사춘기에 빨리 접어드는 거 들게 됩니다. 그래서 사춘기를 발현시키는 호르몬 자체가 변화되면 탈모를 일으키는 물질로 되는데 그 물질에 그만큼 빨리 노출되기 때문에 젊은 층에서 탈모가 더 빨리 진행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아무리 그래도 군대에서라고 해봤자 뭐 20대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20대 초반. 더 어리게는 고등학생 때도 진행된다고 하면 진짜 심각한 문제일 것 같은데요. 네. 병원을 찾아오는 젊은 탈모 환자들만의 특징이라는 게 있을까요? 예, 성향이 보통 이제 우리가 탈모가 있을 때 아무렇지도 않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네. 젊은 친구에서는 탈모가 조금만 진행을 해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그럼요. 그 중에 특히나 이제 가족력이 있을 때 아버지가 빠졌다 그랬을 때 본인도 탈모 조짐이 보이게 되면서 본인도 곧 아버지처럼 탈모가 진행되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으로 인해서 네. 탈모에 대한 그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 연령층이 낮아지면서 이 권유하는 그 뭐 치료 방법이 좀 달라질 것 같은데요. 예, 이제 환자분의 성향에 따라서 권하게 됩니다. 환자분이 좀 더 적극적인 방법을 원하면 저기 수술적인 방법으로 권하게 되고요. 그리고 1차적으로는 이제 초기인 경우에는 저희가 먹는 약이나 바르는 약으로 시도를 해보라고 권하고요. 또 경우에 따라서 그런 탈모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야 되겠다 하는 경우에는 두 가지를 같이 하도록 권하고 있습니다. 근데 또 모발 이식을 할 때요. 예. 무한대로 이렇게 이식을 할 수 있는 건지요? 이게 또 한정이 돼 있는 건지요? 예. 저희가 수술할 때 탈모가 진행하는 정도를 1단계부터 7단계까지 이렇게 탈모 정도를 나누게 되는데요. 네. 7단계인 경우에는 앞쪽 부분이 다 빠지고 우리가 흔히 뒤통수라고 하는 그쪽 부위에 머리만 남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위에 있는 머리들을 채취해서 심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량은 정해져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너무 초기에 그 위치를 벗어나서 수술을 하게 되면은
그 부위에 그 심은 머리도 탈모가 진행되는 정도에 따라서 결국은 그 빠지게 되는 그런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빠지지 않는 탈모 부위, 탈모가 진행되지 않는 그 부위에서 채취하게 됩니다. 네. 이제 이렇게 모발 이식을 할 때 비절개식이 있고 그리고 절개식이 있잖아요. 예. 네. 어떤 차이가 있는지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예. 절개식이라고 하면은 예전부터 많이 해왔던 그 치료 방법이고요. 그래서 이제 마치 이제 저희가 표현할 때 잔디에 떼장을 떼는 것과 같다. 그렇게 표현을 하면 환자분들이 잘 이렇게 이해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잔디 떼장 떼듯이 뒤에 두피를 절개해서 채취하는 방법인데 잔디 떼장은 그냥 떼고 나면 그대로 있지만 저희 두피는 이제 탄력이 있기 때문에 떼고 나서 그 위아래를 이렇게 붙이게 됩니다. 네. 그래서 수술 후에도 이제 저희가 한 부분이 흉터만 일자로 흉터만 남을 뿐이지 이렇게 큰 상처로 남지는 않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떼고 난 부위는 이제 저희가 생사를 떼기 때문에 수술 끝나고 마취가 깨고 나서는 약간 통증이 하루 정도 있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환자분들이 불편해라 하고 수술에 접근할 때 조금 그 주저하는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반면에 이제 비절개 그 모발 이식은 이러한 부분을 조금 더 해소해 준 거라고 볼 수가 있고 환자의 편리성을 좀 감안해서 개발된 방식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모낭 단위로 즉 그 머리카락을 싸고 있는 그 주머니 단위로 머리를 채취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 올 한 올 저희가 뽑아서 채취하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이 부분에서 통증이 없게 되고요. 흉터도 절개식에 비해서 아주 작은 점과 같은 정도의 흉터가 남기 때문에 수술 후에 흉터가 안 보이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이런 그 비절개식은 채취하려면 머리를 바짝 밀어야 되기 때문에 수술 후에 조금 더 표시가 좀 더 나는 것이 단점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최근에는 그래도 조금 더 나은 것은 이러한 그 채취 후에 머리 스타일을 투블럭이라고 해서 그런 스타일을 하게 되면은 조금 어색한 것을 좀 덜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네. 그 환자의 경우에 따라서 뭐 다르겠지만 지금 절개와 비절개 좀 자세하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만족도가 각각 다를 것 같은데요. 환자분들이 어떤 경우에서는 그냥 절개해도 아무렇지도 않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고요. 그 정도 통증은 뭐 그냥 참을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수술 후에 진통제도 주고 또 주사도 놔주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이제 통증 자체를 감소시켜주는데 그래도 그런 통증도 예민하게 반응하는 경우에는 이제 비절개식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래서 환자의 성향에 따라서 통증에 예민하고 흉터에 예민하게 되는 경우는 비절개식으로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러한 비절개식이 통증과 흉터에 조금 더 줄여준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젊은 친구나 나이가 드신 분들이나 쉽게 접근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 같고요. 나이가 드신 분들은 이제 저희가 절개식으로 해보면 흉터가 그렇게 크게 남지 않는데 젊은 친구들은 이러한 그 절개식으로 했을 때 조금 더 흉터가 더 커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젊은 친구들은 활동이 많고 힘쓰는 일이 많기 때문에 그 흉터가 좀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젊은 친구에서는 여건이 허락하면 그냥 비절개식으로 하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나이 드신 분들은 절개도 괜찮고요. 예. 근데 결국 뭐 개인이 선호하는 게 다르니까 이제 개인이 선택할 부분이기는 한데 지금 보니까 채취하는 방법에서의 차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면은 절개든 비절개든 뭐 채취 가능한 모낭 수나 아니면 수술 이후에 그 모발 생착률에 있어서는 차이가 없다고 봐도 되나요? 초기에는 이제 발전하는 과정에 있을 때는 절개에 비해서 비절개식이 생존율이 떨어진다. 저희가 그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지금은 이제 상당히 많이 발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채취하는 방법에서도 기계를 사용하기도 하고 로봇을 사용하기도 하고 해서
저희가 볼 때는 절개나 비절개나 생존율에서는 별 차이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 중에 또 비절개가 예. 많은 진화를 했다면서요? 예, 맞습니다. 초기에는 이제 저희가 손으로 일일이 그 하나씩 그 뽑았고 네. 그 다음에는 이제 기계가 이렇게 발명되어 가지고 기계를 가지고 뽑게 됐고 최근에는 이제 로봇이라는 것을 사용해서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채취하는 방법은 이런 네. 과정을 거쳐서 뭐 로봇 이식술까지 발전을 한 것 같은데 예. 이제 모낭을 직접 심어야 하잖아요. 예. 그 심을 때도 뭔가 기술이 달라졌다면서요? 예. 저희가 이제 외국에서는 주로 시술하는 방법이 구멍을 내고 네. 미리 구멍을 낸 다음에 거기다가 모낭을 하나씩 끼워 넣는 그런 시술을 하고 있고요. 네. 저희 나라는 그래도 조금 더 발전해서 식목이라는 것을 개발해 가지고 식목이요? 예예. 예. 네. 그래서 식목에 모낭을 장착한 다음에 두피에 찔러서 머리를 씻는 그런 방식으로 시술을 해왔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이런 부분에서 멀티 식목이라는 것이 개발되었습니다. 그래서 싱글 식목이에서 멀티 식목이로 더 변화를 한 거죠. 저희가 비유를 하게 되면 싱글 식목이는 저희가 뭐 총의 비유를 하면 사람들이 잘 이해를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A1 소총이라고 하면 네. 탄환을 총알을 그 총에 끼워서 한번 쏘고 네. 그다음에 또 총을 네. 바꿔서 또 쏘고 하는데 이 그 멀티 식목이는 M16 소총의 비유를 할 수 있는데 한 번에 많은 그 10개 정도의 모낭을 장착한 다음에 그걸 이제 반자동으로 놓고 총을 바꾸지 않고 계속 쏘기 때문에 이러한 수술 속도가 빨라진 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A1 소총에서 M16으로 총이 바뀐 것도 대단한 변화인 것처럼 저희가 싱글 식목이에서 멀티 식목이로 바뀐 것도 이러한 그 모바일 이식에서 상당한 변화, 굉장히 큰 변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갖고 나오신 게 멀티 식목하고 관계가 있는 것 같은데? 예, 맞습니다. 예, 예. 지금 보시면 이제 싱글 식목이라고 해서 예전에는 이러한 그 식목이를 사용했는데 여기에 이제 머리카락이 모낭이 장착돼 있다고 하면 네. 이렇게 심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또 바꿔서 네. 또 이렇게 심고 아. 이렇게 그 시술을 했거든요. 아, 이게 A1 소총입니다. 예, 계속 반복해야 했던 맞습니다. 거군요. 근데 이제 지금 새로 바뀐 멀티 식목이는 여기에 10개의 모낭이 한꺼번에 장착이 됩니다. 네네. 그래서 식목이를 바꾸지 않고 계속 심고 난 뒤에 이렇게 10번을 저희가 이렇게 시술을 하게 되기 때문에 네. 수술 시간이 굉장히 빨라졌다고 네.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시간이 엄청나게 단축되겠네요. 예. 저희가 시술 시간이 단축됨으로써 일단 의사도 편하게 되고요. 네. 무엇보다 환자분의 수술 시간이 짧아지기 때문에 환자들이 편해졌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 그 외에도 이제 직원들도 전체적인 수술 시간이 짧아지기 때문에 네. 조금 더 좋아라 하는 것 같고요. 그렇죠. 아무래도 피로도가 덜하니까요. 예, 맞습니다. 네. 의사인 저도 이렇게 심어보면 점점 빠르게 심으니까 점점 재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술을 하는 것이 저도 재미를 붙여서 하고 있습니다. 네. 환자들의 만족도는 어떤가요? 예, 환자분들도 이제 저희가 A1 소총에서 M16이라고 하면 이해를 충분히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시술에 들어가면은, 이거 진짜 빠르네요, 라고 얘기하고, 또 이제 1차 했던 분이 이제 2차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그런 경우에도 이제 전에랑 비교가 되니까, 너무 빨리 끝나니까 실제로 그만큼 숫자를 심었냐. 아. 이렇게 얘기하는 그 분도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어느 정도 시간이 줄었다고 느끼시나요? 저희가 볼 때 3분의 1 정도. 그러니까 이제 보통 3시간 걸렸다고 하면 네. 2시간 정도에 끝날 수가 있고요. 네. 전에는 보통 이제 저희가 이렇게 싱글 식목이로 해서 빨리 심으면 2,000개 정도, 1시간에 2,000개 정도 심었었는데
지금은 이게 뭐 멀티 식목기를 사용하고 나서는 3,000개 또 3,500개 한 시간에 이렇게 심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그 환자분들도 편안해지고 의사도 그만큼 편해진 것 같습니다. 네. 기술 발전으로 인해서 수술 시간은 이렇게 단축됐지만 뭐 그 수술 이후에 경과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전과 차이가 없겠죠. 모발 건강 상태라든가 뭐 이런 거. 수술한 머리는 이제 과정이 2주 정도 자라고 또 한 달 정도 되면 다 빠지고 3개월 지나면 새로운 머리가 나는 것은 과정은 다 비슷한데요. 멀티 식목기에 또 이제 부분적으로 더 들어가서 얘기하면 멀티 식목기의 바늘이 조금 더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잘 심어지게 되고 또 상처에서도 들어갈 때 상처를 좀 더 적게 내는 것 같아서 나중에 수술 후에 상처는 좀 더 깨끗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렇게 진화가 돼서 환자들의 만족도도 좋고 또 그만큼 또 모발이 건강하다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모발 이식을 준비하시는 분들 생활 습관을 잘 이렇게 지켜간다면은 뭐 탈모에 대해서 스트레스 덜 받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생활 습관이 있을까요? 환자분들이 스트레스를 받을 때 다양한 방법을 시도하는 것 같아요. 뭐 샴푸를 바꿔본다든지 또 뭐 뭐에 좋다든지 뭐 했을 때 이제 이렇게 접근을 하는데 그러기보다는 전문가적인 소견을 잘 따라서 이렇게 그 대처를 하는 것이 좋은 것 같고요. 생활 습관에서는 조금 더 그 육식을 좀 줄이고 채식을 좀 늘린다든지 이제 이렇게 함으로써 그 동물성 지방 섭취를 좀 줄이게 되면은 조금 더 탈모를 억제하는 그러한 현상이 나타나게 되고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한참 성장기에 있는 친구들인 경우에는 또 영양 섭취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잘 조절해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약을 먹거나 바르거나 하는 것도 그렇게 나쁘지 않으니까 그런 것도 같이 병행한다고 하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최대한 그런 생활 습관을 고쳐가면서 노력을 하되 어쩔 수 없이 탈모라면 이렇게 좋은 기술이 있다 뭐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아무래도 탈모로 고민이신 분들은 여러 가지 방법을 써봤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기존에 약을 복용하던 분이 수술을 한 경우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이 모발 이식술을 한 이후에는 약을 끊어도 되는 건가요? 아니면 계속 병행을 해줘야 하는 건가요? 저희가 얘기할 때 약을 먹고 있는 사람에서 수술을 한 경우는 보통 이제 약에 대해서 본인이 이제 조금 이제 그만 먹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경우에는 또 수술을 하게 되고요. 약으로 했을 때 또 약에 효과가 있는 부분이 있고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부위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강하고 그렇게 시술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본인이 이제 먹는 것에 대해서 크게 불편하지 않다 하면은 수술 후에도 약을 같이 병행하게 되면은 수술을 한 부위와 약으로 인해서 유지되는 부분이 서로 상승 효과가 있기 때문에 약을 같이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끝으로 그 탈모로 고민하시는 분들 희망적인 말씀을 좀 해주시죠. 저도 환자를 주로 탈모 환자를 보고 있는데 환자분에 따라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어떤 분은 탈모가 조금 진행됐어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요. 어떤 분은 또 많이 진행됐어도 그냥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탈모에 대해서 너무 스트레스를 받기보다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최근에는 좋은 방법 또 좋은 약 이런 것이 이제 적절하게 대처를 하게 되면 그런 스트레스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분의 탈모로 인해서 고생할 때는 조금 더 전문가를 찾아서 자기한테 맞는 그런 방법으로 대처를 하는 것이 조금 더 즐겁게 살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까지 피부과 전문의 강광영 원장과 함께 이 모발 이식술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변에 보면 유난히 맵고 짜게 드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예. 또 간이 심심하면 아예 맛없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예. 특히 그 스트레스 받으면은 맵고 짠 음식을 많이 찾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런 자극적인 음식물을 섭취하는 게 습관이 되면 혈중 나트륨 농도 자체가 높아질 수 있어서 조심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 어르신들 중에 맵고 짠 것만 드시는 경우가 많은데 특히 더 걱정이 돼요. 네. 네. 이 고 나트륨 혈증이 생기면 평소 심한 갈증이 나타나고요. 또 구토가 자주 나고 식욕 부진의 두통도 심합니다. 또 불안과 경련을 호소하기도 하고 심하면 혼수 증세를 넘어서 생명에도 지장을 받는다고 하네요. 예. 그래서 그렇게 싱겁게 먹으라고 이렇게 권하는 것 같은데요. 네. 한 번에 확 고치기가 어렵다면요. 조금씩 줄이고 대신 물은 좀 늘리고 그렇게 하면은 서서히 교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여러분의 건강과 관련해서 궁금한 점 있다면 전주 MBC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질문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알아본 비절개 모발 이식에 관련돼서 더 알고 싶다 또는 다른 질환에 대해서 궁금하시다 싶으시면요. 닥터 MBC가 여러분의 궁금증을 다 풀어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